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개념이 침습적 단추와 숙고적 단추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인이 이거더라 하는 거예요. 자, 무너진 삶을 계속해서 살 거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거냐를 결정할 때 침습적 단추와 숙고적 단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침습적 단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이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한테 안 좋았던 일들, 여러 가지 끔찍했던 일들, 속상한 일들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 보면 많겠죠. 아주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떤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속상했던 일들이라든지 가족과의 관계에서 속상했던 일들 등등부터 시작해서 최근으로 오자면 발병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일이라든지 이후에 약물, 뭐죠,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했을 때 받았던 인격적인 모멸감 같은 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하려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라든지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욕구좌절 경험과 수많은 부정적인 기억들이 있어서 그게 나도 모르게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게 되면은 흔히들 어떻게 대처하느냐? 당연히 계속 떠오르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 떠오르는 대로 휘둘려서 마구 행동을 하든지 화가 나면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고 이렇게 그 막 떠오르는 부정적인 기운에 휘둘려서 생활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그 생각 안 나게 하려고 계속해서 갔다가 뭐 피하느라고 계속 절절매든지 하여튼 그런 생각만 나면 막 스스로 신경질 나고 이렇게 되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런데 이 침습적 반추에 흔히 대처하는 게 제가 이야기하듯이 이대로 이런 반추라고 하는 건 그거잖아요. 반추라고 하는 건 되새김질을 우리가 반추라 그래요. 우리가 소 같은 경우에 반추위라고 있죠. 되새김질하는 위가 있어요. 음식물을 일단 안 씻고 그냥 꿀꺽 삼켜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끄집어내서 다시 씹는 이게 이제 반추죠.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게 들어갔던 걸 끄집어내서 다시 되씹는 이걸 우리가 반추라고 하는데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 거는 나도 모르게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지가 나한테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 안 할라 해도 자고 눈만 뜨면 어떤 생각인가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시작하면서 눈 뜨면 기분이 안 좋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로 가만히 있을 때에도 문득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문득 불쾌한 뭔가가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나한테 뚫고 들어오는 이 부정적인 기억들, 부정적인 느낌들, 지나간 사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내가 우리 보통의 많은 당사자들이 피하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생각을 안 하려고 기를 써요. 이런 방법을 이런 회피적인 이런 방법을 주의 분산 방법이라 그래요. 주의를, 나의 주의를 흐트림으로써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당사자들한테 권해주는 방법이에요. 주의 분산 방법이.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집안이라도 한번 걸어라. 벌떡 일어나서 밖에라도 나가라. 이런 게 주의 분산 기법이거든요. 음악 들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기억이 떠올라도 그렇게 해라라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 환청이 들려도 그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의 분산 기법을 써라. 환청이 들리면 음악을 듣거나 벌떡 일어나서 밖에를 나가거나 움직이거나 운동을 하거나 해라. 그러면 환청이 안 들린다. 주의 분산 기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책에 그런 이론들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추세가 바뀌었는데도 불행히도 이게 이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전문가들의 대다수가 적어도 80%, 90%, 내지는 95%, 내지는 97, 8%가 이거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의분산 기법으로 대처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주의분산, 부정적인 생각도 오르면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환청 들리면은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십시오. 음악 들으십시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오늘날에 와서 보면 효과 없습니다요. 이 방법은 문제를 없애거나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문제를 다만 한쪽으로 미뤄두는 방법일 뿐입니다. 내가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때에는 환청 안 들려요. 벌떡 일어나서 움직일 때는 부정적 기억 안 떠올라요. 근데 다시 내 방에 들어가서 저녁 시간에 가만히 혼자 앉아 있으면 또 환청 들려요. 또 부정적인 기억이 막 떠올라요.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자고 나서 눈 번쩍 뜨면 바로 부정적인 생각이 확 몰려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일어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너무나 끔찍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침에 잠이 깼는데도 눈 안 뜨고 침대에 그냥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다시 잠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를 새로 맞이하는 게 너무나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 침습적 단추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엄청 힘들고 괴롭게 만듭니다. 이것은 비의도적, 자동적, 침투적,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과 대비되는 개념이 숙고적 단추인데, 숙고적 단추는 역경과 관련된 기억이나 생각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떠올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숙고적 단추예요. 내가 끄집어내서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려고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생각을 열심히 한다. 옛날에 있었던 끔찍한 일에 대해서, 속상했던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해내려고 길을 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숙고적 단추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침습적 단추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자, 이게 우리 조현병이나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 어떻게 오느냐. 자,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발병을 하게 되면 또는 재발을 하게 되면 먼저 사회적 붕괴가 옵니다. 단지 이게 병이 병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발병하고 나면은 지나면서 흔히 사회적 붕괴가 초래됩니다. 학교 다니던 애들이 학교 못 다니고 휴학하게 되고, 직장 다니던 사람이 직장 못 다니고 흔히 휴직하게 되고, 친구,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내지는 내가 친구를 잘라내버리고 등등 이렇게 돼서 점점 사회 속에서 나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죠. 눈 뜨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고립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오다가 보면 연이어 따라오는 게 심리적 붕괴가 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게 느껴지겠죠. 스스로가 느낄 때도. 그 다음에 자기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으로 붕괴가 오는데, 이 심리적 붕괴, 심리적 좌절 경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실패 경험, 대처 자신감 상실, 자존감 손상, 자아정체감 손상,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 핵심 신념의 붕괴, 자신에 대한 신념, 타인에 대한 신념, 세상에 대한 신념이 붕괴되는 것, 희망이 상실되고 절망감이 드는 것, 이런 상황에 들어간다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심리적 붕괴가 오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침습적 단추라고 하는 현상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종류의 생각들, 옛날에 실패했던 실패 경험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자존감 손상당했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고, 또 그 다음에 뭐죠,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좋지 않은 기억들, 좋지 않은 느낌들이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습적 단추가 일어나면 그냥 두면 이 자체가 다시 심리적 붕괴를 더 심화시켜요. 악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또 심리적 붕괴가 심화되면 자기 자신이 방에 있으면서 매일처럼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막 한심해하고 속상해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원망이 생기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것이 사회적 붕괴를 더 심화시킵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리적 붕괴는 사회적 붕괴를 더 심화시키고, 이렇게 사회적 붕괴가 더 심화돼서 집에 고립되어서 계속 지내다 보면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또 재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 자체가 더 심해지고, 이 악순환 속에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 악순환의 고리가 멈추지 않고 이 악순환 속에 돌아갑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우지아지 될 거냐. 이 악순환 속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뱅뱅 돌고 있는데
자, 제가 아까 그 이제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자, 역경이 있었다. 그래서 핵심 신념이 공개가 됐다면 가는 길이 두 길이라는 거예요. 한쪽 라인이 침습적 반추로 가서 계속 침습적 반추가 계속되다 보면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방금 이야기했던 계속 악순환의 꼬리 속에서 그러니까 심리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사회적 붕괴가 가속화되고 그래서 또 쉽게 재발하고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이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심리적 붕괴를 가져오고 또 침습적 반추는 더 심해지고 계속 뱅뱅 이 악순환의 꼬리 속에 흔히 빠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이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침습적 반추 속에 들어있다가도 다시 숙고적 반추 쪽으로 가는 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숙고적 반추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역경을 통한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이거는 거의 지금 이쪽 영역,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연구 주제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오늘날 상당히 중요한 연구 주제예요. 우리가 심리학 안에 이제 한 최근 20, 30년 사이에 하나의 약간 점점 커가는 분야가 뭐냐면 심리학 안에 긍정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어요. 과거에는 심리학도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심리학이 그래서 이때까지 인류의 삶에 기여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심리학이 인류의 삶에 기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인간의 긍정적인 속성들, 또 긍정적인 측면들,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최근 20, 30년 사이에 등장했는 게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조류가 등장한 거예요. 그쪽에서 연구하는 연구 주제들이 감사라든지 또는 용서라든지 등등 이런 주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역경을 통한 성장과 같은, 역경과 같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이게 질병으로 가는, 병으로 가는 쪽으로만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이런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성장하는 그 현상을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쪽을 연구하고 있는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에는 심리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연구 주제를 연구하면서 밝혀낸 매우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이 요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습적 반추는 말하자면 고통으로 가게 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게 침습적 반추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쪽에 작용하는 것이 숙고적 반추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가르쳐줬던 주의 분산 기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주의 분산 기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이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숙고적 반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침습적 반추가 일어나면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안 좋은 느낌이 들면 피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으로 가는 이 길 이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의지적으로 숙고적 반추해야 됩니다. 괴롭거나 말거나 간에 그 일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더 자세히 기억하고 더 자세히 떠올릴수록 우리는 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의 힘들었던 상황들, 내가 후회되는 상황들, 정말 그 기억만 떠오르면 죽고 싶을 정도로 내가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의 기억들을 떠올려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의지적으로 떠올려내서 이거를 다뤄줄 때 우리가 일로 갑니다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도 빨리 벗어나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저 정도 일을 당하면 저거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할 일인데 저 사람 참 꿋꿋하게 잘 버틴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히 뭐 길에 나앉았다. 상당수 사람들은 막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하느라고 뭐 매일처럼 술만 마신다든지 그때부터 남들 욕만 한다든지
남 탓하고 원망하고 이래 간다는 상당한 사람들이 그래 가는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 라인 안 간다는 소리예요. 이 라인 안 가고 처음부터 이 라인을 바로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왜 이 모양이 꼴이 됐지? 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남 탓, 남 원망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부분과 잘못했던 부분이 뭐지? 자기 분석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숙고적 반출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은 침습적 반출 쪽으로 안 빠지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크게 안 헤매고 발로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있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고. 인생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곧바로 빨리 자기 병 받아들이고 자기 병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발병했지? 내가 왜 그런 사고를 쳤지? 내가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분석에 바로 들어가는 사람은 크게 안 무너지겠죠. 곧바로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안에 바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병을 안 받아들이려면 안 받아들이려 할수록, 인정 안 하려 하면 인정 안 하려 할수록 내한테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라든지, 이거 인정 안 하면 다 부모 탓이 되거나 남 탓 되잖아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 병이 있다는 건 애초에 인정할 생각 안 하면 계속해서 이 길로만 가는 거죠. 계속 어차피 즐거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런 내한테 여러 가지 뭔가 시련이 있었다, 내가 정신병원에 가게 됐다, 뭐 내가 약을 먹으려 하든 안 먹으려 하든 간에 남들이 나한테 자꾸 정신과 약 먹어야 된다 그런다, 상담받아야 된다 그런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당당 잘 지내고 있으면 나한테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를 잘 못 지내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니까 자꾸 남들이 나한테 치료받아야 된다, 상담받아야 된다, 약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나는 내가 왜 치료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약 먹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눈만 뜨면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떠오를 것 같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나는 문제 없는데 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눈만 뜨면은 기억이, 끔찍한 기억들이 떠오르잖아요. 성질이 퍽퍽 나고, 집에 식구들 대하고 있자면 성질이 퍽퍽 나고, 밖에 친구들도 저 하나같이 인간된 놈들 하나 없고, 어디 길에 나가면 하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남 탓, 남 원망만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생각 때문에 계속 씩씩거리면서 계속해서 가족이 치료받아야 된다, 가족이 바뀌어야 된다 주장하는 환자들, 다 그냥 세상이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 화나는 거 어떻게, 화나는 거 어떻게 피할까, 불안한 거 이거 어떻게 피할까, 계속해서 우울해서 자살하고 싶고 미치겠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피할까, 이거 피하느라고만 계속해서 피하려고만 하는, 그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음악 듣고 결국은 그냥 뭐 딴 데 자꾸 다른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렇게 지내는 친구들이 꽤 있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속에서 침습적 반추와 그래서 겪는 고통과, 이 속에서 앞에 했던 이야기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발병하고 나서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침습적 반추, 그리고 침습 반추로부터 심리적 붕괴, 사회적 붕괴, 발병, 재발의 이 악순환 속에 뱅뱅뱅뱅 돌면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자, 숙고적 반추하기 전에는 보세요. 여기 화살표가, 여기서 바로 역경을 통한 성장 가는 화살표가 없잖아요. 연구해보니까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1위로 가려고 하는 화살표가, 숙고적 반추 이외에는 화살표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의 부정적인, 나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역경들,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사건들, 그래서 내가 씩씩거리게 되고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사건들을 내 기억에 떠올리고 단순히 얼핏 떠올리는 정도는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세세하게 기억에 떠올리고 세세하게 분석해내고 이거 안 하고는 이 길 못 갑니다. 간 통로 없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여기에 환청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환청 피하기만 해서 환청에서 벗어날 길 없습니다. 환청 열심히 듣고 분석해야 됩니다. 나의 망상 피하기만 한다고 해결 안 됩니다. 나의 망상 내가 붙들고 내가 분석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숙고적 반추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집니다.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고. 자, 그런데 대부분이 왜 숙고적 반추로 못 가고 침습적 반추에 왜 계속 머물고 있느냐? 그게 자, 침습적 반추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과거가 크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는 작고 과거에 어떤 면에서 내가 좋았던 모습, 잘 살았던 모습에만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재는 별 볼 일 없고 정말 끔찍하고 하니까 싫고 미래는 암울하고 비관적이니까 싫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려고도 않고 그냥 옛날을 붙들고 사는데 옛날에 좋았던 거 생각하고 옛날에 화났던 거 생각하고 아무튼 그냥 계속해서 살고 있는 삶이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과거에 살고 있다.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어떤 거? 현재의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의 내 모습 돌아보면 별 볼 일 없죠. 정신과에 다니고 있고 정신과 약 먹고 있고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 휴학 중인 친구들 상당수 많고 친구 없고 하루 눈 뜨면 할 일 없고 내세울 게 없는 오늘이잖아요. 초라한, 비참한 오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내 삶은 정말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 현재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자면 오늘의 이 현재의 내 모습을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내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가 나오거든요. 오늘을 부인하고는 내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로만 옛날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은 안 받아들이고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별 옛날에는 내가 괜찮은 놈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놈으로 전락해 있다. 지금은 내가 내세울 게 없다.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데 별 볼 일 없다는 걸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약 안 먹고는 안 된다. 약 먹어야 된다. 이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 안 받아들이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무력해져 있고 나약해져 있고 그래서 남의 도움 받아야 된다. 그럼 남의 도움 받아야 되는데 남의 도움 안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을 못 받아들이고 있다. 억울한 그 안에 감정은 억울함, 초라함, 비참함, 속상함 이런 감정들이다.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원망한다. 부모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나아가서 병 탓을 한다. 자, 이게 환자들이 이제 병 탓하기 시작하면 대책이 안 나와요. 뭔 말이냐면 뻑하면 내가 병 낫고 나서 그거 하겠다. 지금은 내가 병 나아야 되니까 취직해라 뭐 해라 일이라도 해봐지면 아직 내가 병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 하겠나. 내가 우선 병 낫고 나중에 내가 병 나으면 내 취직할 거다. 병 나으면 내 그거 할 거다. 병 나으면 뭐 할 거다. 자, 이게 마찬가지인데 병 나으면이라고 하는 게 부모도 상당수 부모들이 애가 뭐 좀 하려 하면은 네 안 된다. 네 병부터 낫고 지금 병이 낫는 게 중요하지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병부터 낫고 애가 결혼하겠다면 상당수 부모들이 핑계를 그렇게 대요. 네 병 낫고 결혼해라. 안 그러면 네 누구 골병 들일 일 있나. 병 낫고 결혼해라. 근데 취업하거나 뭐 하려 해도 또 재발할까 봐 겁이 나서 병 낫고 부모가 병 낫고 뭐야 순서를 두는 거예요. 병이 먼저 나아야 그 다음에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부모의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있는 병이 안 나은 채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사회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들어있는 부모들 꽤 있어요. 이렇게 순서를 나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병은 병이고 내 삶은 삶이고 내 삶은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병이 핑계거리가 되는 경우가. 근데 이게 부모가 그렇게 말리는 경우는 그래도 그런데 당사자 스스로가 어느 날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 핑계거리가 돼서 내가 환청이 들리니까 딴 거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환청이 들리거나 말거나 간에 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확고한 삶의 목표 이야기인데 삶의 목표가 확고한 사람은 환청 있거나 없거나 간에 관계없어요. 내 할 일 해요. 제가 서울에서 전에 그 가족 모임 참석했을 때 어떤 어머님을 봤었냐면 나이가 한 60 정도 됐던데 처녀 때부터 조현병을 알았는데 하여튼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들을 하나 낳고는 남편한테 이혼을 당한 거예요. 이 아들을 조현병인 엄마가 키웠어요. 재발해가지고 병원도 입원하고 퇴원했다가 하면서 그런데 이 엄마가 참 그래도 다행히 그게 복이죠. 동네에서 그 혼수 이불 만드는 집에 바느질 솜씨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 엄마가. 그래서 그 집에 하청을 받아서 혼수 이불 바느질을 하는 거죠. 바느질을 하는데 그 바느질을 해서 이 아들을 키운 거예요. 키워서 대학 보내고 다 해서 했는데 그랬대. 이 엄마는 그 무렵에 제가 할 때 나이가 근 60 됐는데도 환청은 여전히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뭐 환청이 들리거나 말거나, 왜냐면 환청이 들리거나 말거나 나는 먹고 살고 내가 지금 애 키우려 하면은 나는 바느질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바느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환청이 뭐라고 짓거리는가. 그냥 니는 짓거려라. 나는 일한다. 하고 그냥 계속 평생을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한테는 환청이 들려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환청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그렇게. 그게. 그래서, 자, 어찌됐건 병탓 이야기하다 이야기하고 그리 갔는데, 당사자들이 병탓을 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집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 치료를 먼저 해야 되니까, 병 치료하고 나서 내가 다음에 딴 거 할게. 이래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병이 있거나 말거나 간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악순환에서 왜 못 빠져나오느냐. 요거 10분간 쉬었다 할게요.